처음부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, 처음 확실한 거지? 네, 처음 맞아요. 아, 개인적으로 피가 좀 났으면 좋겠거든. 피요? 피는 왜요? 성교육할 때안 배웠어? 성교육이요? 아. 그래. 어떤 상징 같은. 아니 뭐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.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마 피가 안날 텐데. 왜?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그걸 한거 아니고 담임 선생님 손으로 그걸 해가지고.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이 손가락으로 주영이를 모욕했다는 거네?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병원도 가고 공황장애도 대인기피증도 있었거든요. 아씨, 미친놈이네. 어린 나이 힘들었겠다. 그럼 내가 처음으로 아닌 거네? 아니에요. 처음이에요. 제가 그 선생님이랑 한 것도 아니고. 어쨌든 손가락 들어간 거잖아. 내가 아니라 팔이 들어간 거잖아. 그럼 처음이 아니지. 아씨, 애매하네. 아이고, 난간에 부딪혔는데. 준영아, 너한테 100만 원 다못줄것 같아. 왜요? 그냥 시세에 맞게 17만 원 해야 될것 같아. 17만 원이요? 제가 아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? 아내가 뭐야? 제가 처음이 아니라서 그런. 아다. 요즘도 그런 말 쓰는구나. 나는 우리 때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. 아, 근데 너 고등학생은 맞는 거니? 네? 왜요? 아, 왠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너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데? 신복고등학교요. 저기. 아이씨, 당했네. 아이 씨발 지영아, 거짓말할 거면 좀 제대로 준비해 오던가. 어? 사람을 시골까지 불러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? 뭐가요? 뭐긴 뭐야? 네 교복에 춘천 강릉고등학교로 써져 있잖아. 보면 뭐 바뀌어? 신북에서 춘천 강릉으로 바뀌어? 어? 진짜 알았어. 여기서 웃겨?
내가 웃겨? 아니요. 아, 아니요. 안 웃긴데 왜치 웃고 있어? 웃으면 안 돼요? 씨발 너 아까 그 담임 얘기도 다 뻥이지? 진짜예요. 씨발 거짓말하지 마! 아, 왜 소름이 들려요? 내가 씨발 가평까지 추워 뒤지겠는데 어? 장례식 간다고 뻥치고 정장까지 입고 왔더니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씨발년아! 욕하지 마세요. 씨발년아 죽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!